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입니다. 오늘은 4K 모니터 두 대를 이용해서 윈도우 PC와 맥 PC, 맥북을 같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윈도우 화면이죠. 4K 모니터를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윈도우 PC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맥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PC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맥으로 바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 넥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스위치를 다시 눌러주면 지금 화면이 맥으로 전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좌측 모니터도 맥북의 모니터 카탈리나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맥북 화면 인터넷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이 이렇게 세대 연결이 되겠습니다. 맥에서 보시면 화면 설정으로 가면 정렬로 들어가시면 세 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왼쪽 모니터 4K 왼쪽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가 4K 모니터 32인치 모니터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내장 그 맥북 내장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대 PC를 이용해서 윈도우와 맥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넥시 제품을 쓰고 있고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HDMI는 안 되고 DP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HDMI 카드 케이블은 이 수평 해상도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버벅 마우스 버벅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DP 케이블을 이용을 하시면 마우스 버벅임이 전혀 없습니다. 60Hz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DP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갖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HDMI 케이블이 4K 60Hz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은 그래픽카드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Hz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우스 버벅이면은 그 쓰지를 모아합니다. PC용으로는 쓰지를 모아합니다. 그 HDMI 케이블은 일반 그 텔레비에서 감상용, 텔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상용으로는 쓸수 있지만 모니터용, 우리가 실제 마우스를 작동해서 작업을 하는 모니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위치를 이용해서 4K 모니터를 두 대를 윈도우와 맥을 두대 동시에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많은 IT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